아침에 먹는 누룽지입니다. 낚시를 오면은 제일 귀찮은 게 밥해 먹는 거예요, 밥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밥을 좀 이렇게 거하게 먹지는 않고요. 이제 조금씩 이제 먹는데, 쌀을 보통 코펠에 한 3분의 1 정도? 네, 쌀을 두고 얘를 이제 계속 끓여요. 이제 밥을 먼저 해 먹은 다음에 밑에 약간 이제 누룽지가 나오면은 이걸 2차적으로 다시 끓여서 먹습니다. 이렇게 먹으면은 쓰레기가 거의 나오지도 않고요. 그리고 조리법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김치라든지 아니면 장아찌류를 주로 이제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. 지금 요거는 제가 선물 받은 낙지젓이에요. 비빔낙지젓이라는 건데, 아시는 분 형님 이제 촬영 가셨다가 이제 몇 개 받아오셨다고 낚시 다니면서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. 이런 이제 장아찌류라든지 젓갈류를 가지고 다니면은 이렇게 누룽지에 밥을 먹으면은 쓰레기가 발생이 안 됩니다. 쓰레기가 거의 이제 발생이 안 되고요. 보통 낚시 2박 3일 정도 뭐 3박 4일 이렇게 가면은 제가 가지고 오는 쓰레기는 보통 봉지 하나 정도? 네, 많이 차면 하나고 적게 차면 봉지 한 반 봉지 정도 차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이제 쓰레기 낚시 다니면서 쓰레기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돼요. 너무 쓰레기가 지금 많아가지고 낚시할 곳도 이제 많이 없어지고 이런 쓰레기 문제가 좀 굉장합니다. 뭐 음식물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데 낚시꾼들이 좀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이제 시중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음식들도 요즘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인스턴트라든지 뭐 일회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와있거든요. 이런 것들 좀 활용하셔가지고 뭐 쓰레기라든지 뭐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여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.